어, 그런 애는 놔두고. 얘 봐, 얘 근데 질리는 게 뭘까? 어? 아니야, 걔는 괜찮아. 지금 생긴 건 괜찮아. 속으로 들어갈래나 모르겠어. 아, 지금 생긴 거는 바깥에만 생겨서 괜찮아. 일단은 그, 어떻게 이거는 만큼 뜯어내면 괜찮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일단 무부터 뽑자. 어? 무는 어. 뽑았는데. 칼도 가지고 가야지. 이쪽에서부터 뽑고, 얘네 이쪽으로 와봐. 여기? 여기서 한쪽으로. 얘는 뭘 잡았다. 요게 딱 사이즈가 좋지. 이거 어떻게 여기만큼 잘라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해봐. 작은 거는 나도 큰 거 같은 거. 이게 좋다. 그것도 크다. 얘 그냥 나중에 뽑아야겠다. 작은 거 좀. 자기야.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맞아? 네. 오, 충실해. 한 번만 뽑겠어. 오호. 아니, 이게 이렇게 실어주면 뭐 이게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야? 어, 언니, 지가 위로 올라오더라니까. 언니가 처음 뽑았어요. 아니, 그, 머리 풀려고. 10년 만에 처음. 언니, 10년 만에. 뽑아보는 사람. 우후. 진호 소원이 있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우. 오, 얘는 이렇게 진짜 완전 농알 모이신데. 오, 완전 커. 와, 진짜 멋져. 어디서 저기 돈을 떠나서. 이제 이게 하는 그거. 근데 이제 수확하기 전까지 나 계속 한 달 내내. 아니, 개고생이 아니라 너무 신경을 씁니다. 죽으면 어떡할 수 있을까. 작은 놈들은 좀 나. 진호한테 다 보내버렸어. 어차피 나는 오늘 갖고 올 거야. 하긴 작은 것도 그냥 다 뽑아. 근데 얘도 다음 주 추워진 게 나올 거야. 그러나? 영화까지는 언니 안 내려. 그치, 영화까지는. 좀 더 크게. 오, 이 정도면 농사 엄청 잘 졌는데? 개 작아서 놔뒀는데 왜 뽑냐고, 자기야! 똑같은 줄 알았는데 쟤는 짱이야? 다 뽑아줬어. 어우, 크다. 우와, 언니, 봐, 그쪽이 더 크다. 우와, 우와, 가슴을 벗겨. 아, 이 작은 애 도로 심을까? 아까운데, 애기인데. 아, 또 안 커. 어? 아, 나보다 아까 다 뽑았냐? 조그만 거 하나 왔지. 나도 없을 때 없어. 오, 잘 됐다. 오, 그니까. 아니,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물을 어디서 더 구해야 되냐고. 그래서 엄마, 우리 물 많아. 이렇게. 네? 아니, 부족할까봐 걱정하네.
그래서 어쩌면 잘자 어쩌면 니까 언니 자식도 그렇게 작은 거어 이거 시래기 하면은 얘 너무 없애지 않을까? 아니야 잘라서 하면 시래기 너무 없애 안 좋아 내가 봐봐 언니 같이 넣었거든 아 얘도 괜찮았어? 에이 금방 하겠네 아 달팽이 있어 와 왜 불쌍해 와 언니 쪽이 훨씬 굵은 것 같아 쓰러진다 아 이거 다 아버지 보내줘. 아버지가 보내줘. 얘는 뭐야? 얘는 어느 정도? 이거 언니 씨 뿌릴 거라 그랬잖아. 돈 하나씩 안 드리고. 몇 포기를 할 예정인데? 70포기 아, 70개를 한다고? 응 아니, 고깃찌개집이야? 아니 아, 70포기면 식당 아니, 그래서 가서 그녀한테 혼날까봐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녀한테 혼날까봐 여기는 좀 커 여기는 얘 너무 예쁘다 아, 여기까지 다 여기가 제일 많아 이게 여기가 최고 큰 거야 너무 예쁘지 여기는 7회 여기는 거의 나하고 중간에 7회 빠지는 게 있어요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 조던 애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걸 고랑에다 두면 아니 이 고랑에다 두면 나중에 들기가 힘든데 왜 고랑에다 두는겨 위에다 둬야지. 위에다가 놔도? 그럼. 아니 그걸 알아서 해야지.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데 알아서 하고 있어. 쌀게. 내가 저 뒤쪽에서 올까요? 아니 그냥 같이 나가. 여기서 올까요?
야, 이쪽 거는 배추가 엄청 무거워. 어, 잘 됐어, 이쪽이. 와, 저쪽 거는 가벼웠는데. 여기는 잘 된 거야. 달팽이 천국이구만. 그러니까 이쪽 열심히 잡았는데도 그렇게 잡았는데. 어. 야, 내가 생각한 배추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 청고마비. 내가 그렇게 커지길 원했던 그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거야? 아, 이미 달팽이. 이런 거 나가야 되지. 진짜 웃긴 거는 지금. 이 종류로 해보고 내년에 잘 되는 놈, 마음에 드는 놈으로 하지 않으면 줄이게 섞어갖고 먹어본 거야. 실패했어. 멍청한 짓을 하네. 여기 이만해. 통이. 오! 깠는데 이만해. 와, 저거 진짜 크네. 이게 불암사무고 요렇게 생긴 게 청구마비야. 요렇게. 그러니까 나 알아, 그거. 이거, 이게 이렇게 뚱뚱해. 그러니까 걔가 불암사무지. 그렇지. 아, 진딧물 속에 있네. 아, 씨. 망했네. 아이, 진딧물을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거 다면은 알레르기 없어? 이거 뒤에 언니 이게 여기다 배추 껍데기를 놔두면 달팽이들이 맛있게 먹겠지. 만찬을 들고. 그동안 죽은 달팽이들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버리게 여기다 죽은 거지. 그러면 달팽이가 애들이 클래나? 먹고? 크겠지? 커서 많이 크나? 제일 큰 달팽이는 얼마만큼 크지? 이제 무거워서 못 들어오면 물렀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뭐 어떻게 굴러가지도 않아. 너무 커서? 똥이야. 걔는 진짜 아리. 어우! 불 수도 없어. 얘도 엄청 커? 너무 무거운데? 아이씨, 이거 나중에 옮기는 거. 어우! 얘 왜 이렇게 무거워? 걔는 진짜 크다니. 아유, 얘는 진짜 굴러가지도 않는 거야. 살이 부러질 것 같아. 너무 무거워요. 얘도 진짜 엄마가 내가 칼 든 거 같다. 엄마가 나냐? 걔한테 왜 칼 든 거 같아? 알았어. 속으로 한 번씩 치는데. 야, 이쪽까지 생각보다 이제 더 이상 못해. 얘는 밖에서 자랐네?
하나씩 따는 게 너무 아깝잖아. 손이 너무 작아서. 그거 알아니? 개체가 너무 작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따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오, 얘 줄이면 어쩔 거야. 그걸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이건 다 안 하려고 안 한 거지? 응. 누워있는 애들. 조그만데? 누워있는 애들만. 됐어, 됐어, 됐어. 가서. 네. 이 정도면 되나? 준비물이 있는데 그래도? 아, 그건 가서 버려야지, 이제. 배가 보호막이지. 이동할 동안. 계속 그냥. 앞쪽에. 발로 밀라 그랬지. 굳이 손으로 하니? 얘도 아까 손이 편해 그래. 확실히 키가 성공합니다. 확실히 키가 성공합니다.
거 보면. 아니 근데 망한 사람 되게 많잖아. 그렇지. 이게 진짜 자연이 안 좋아서 이러고 내년에 망할 수도 있고. 이게 먹거리 전쟁이라는데. 젓가락 하나 꽂았던 데 물밀어요. 우리는 물음병 하나뿐이 안 걸렸어. 다 살았어. 자기가 엄청 됐어. 진짜 애지 좀. 이거 누가 훔쳐가는 거야? 야, 달팽이가 이렇게 많냐? 와, 와. 달팽이 부케 먹을래? 올비행이 있고? 아, 좀 작아가지고 두 개나 해 먹어야 돼.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 차로 김장을 하러 단체로 간대. 그럼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런 건 다 제공을 해주고 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괜찮은데? 이제 놀이 삼아 가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좋다. 이번에 김장 어떻게 이렇게 이쪽이 안 혼자서 하니까 김장해? 김장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쵸? 그것도 언니 나쁘지 않네. 어, 그거 할 때 나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헤어졌어. 내년 김장에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내년까지 버티지도 못해. 거기가 거기까지야. 이거를 일주일 놔뒀다가 처갓집에서 양념을 좀 해서 몇 통을 해서 이 남은 거는 다음에 주시하자. 이거 버려서? 다음 주에. 아니,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는 있어. 우리 집은 김치 갖고 와도 집어넣을 때도 없어. 윤형이네 두 통. 차영네 몇 통이야? 나는 통 안 가져갈 거야. 자, 진원에나 한 통 주면 돼. 나는 비닐에다 가져갈 거야.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없어서 못 가져. 우리 집을 다 그닥 김치 먹는 거라고. 니네 집에 보관만 할게. 보관하고 찾으러 가. 아니 언니 떨어져. 우리도 그래서 시골에 아버님 냉장고도 놀고 있는 거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온 거는 아니 우리는 나중에 언니 내가 작년에 언니네 거에 빌려왔잖아. 뭐. 안 좋아해요. 야 윤영이네 김장김치가 그대로 남아있어. 윤영이? 엄마 그러던데? 그래 그래서 엄마 갖고 가야 될까. 그러니까 진짜 여기 만두나 만두하게 엄마 경로당 가서 찌개 끓였네. 또 먹는 김치가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먹는 김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탈 언제? 그게 탈 내가 탈 수가 없다. 아 요즘에 아주 뒤돌았으면 잊어버렸어. 끈을 끈에 매달아. 아까 저쪽에서 같이 가서 어디 갔을까? 네. 오! 부채에 깔릴 뻔. 맞아, 애기도 낳다 그랬죠? 그때 내가 일주일 안 남았잖아. 채영이 집에 가 있기는 했어? 그 일주일을? 갔다가 이틀 만에 온 거지. 쫓겨난 거지. 그리고 걔네 저기로 간 거야? 걔네 이사를 언제 한다는 건지. 11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사하다가 언제였다 그랬는데 이제 작은 건데도 꽤 크다. 나쁘지 않은데 맞아? 우리 편이 가통이 귀여워서 그치 후대까지 가는 거지? 아 커리가 뭐래? 나도 추천다고 언제 먹을까? 카카를 사자 그랬지. 언제 넘어?
넘어가? 네. 몸이 안 좋아? 그때 언제였지? 추석이었나? 추석날. 전날. 화장실에 혼자 쓰러졌어. 어머, 왜? 못 나온 거야. 잠이 들어가고. 고혈당 있어? 아주 당뇨가 심한 게. 아. 당뇨 때문인지. 당뇨지. 저혈당 온 거지. 저혈당은 뭐야? 혈당이 원래 딱 떨어져서. 아니, 그것 때문이야. 오빠도 당뇨고 나도 당뇨. 전담이야. 그래서. 어머머. 어,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날 나올 때 엄청 힘들었어. 그래갖고, 여기 얼굴. 당뇨 쇼크를 죽일 수도 있어. Thank you.
Thank you.